오늘은 유머들이 좋아하는 갓성비아흐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원래는 이 갓성비아흐를 찍기 위해서 그 전주 금요일부터 제품들을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 그래서 금요일날부터 원래 찍으면 됐었는데, 친한 언니가, 일본에 살고 있는 친한 언니가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으로 이렇게 언니들이랑 같이 홍대 근처에 이제 위치한 에어비앤비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1박 2일, 거의 2박 동안을 놀게 된 거예요. 원래 또 이렇게 계획이 없는 여행과 그런 게 재밌잖아요, 유머들. 알죠? 근데 내가 그 노는 기간 내내 알러지가 올라온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피부가 다 뒤집혔어. 지금도 제가 화장을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지금 다 덮어놔서 티가 카메라에서는 안날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울긋불긋하고 오돌돌돌하게 다 뒤집어져서 화장하기 싫어지는 피부 뭔지 알죠? 강아지 알러지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그때 썼던 물이나 화장품 이런 게안 맞아서인 건지. 어제는 심지어 피부가 뒤집어진 걸 넘어서서 막 부어올랐단 말이에요. 입술이랑 눈 밑에랑 이런 데가 울긋불긋하게.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뭘 바를 수도 없었어. 엄청 따갑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제까지 진짜 좀 심했어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다. 오늘 제가 낀 렌즈를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나 이거 렌즈 처음 낀 건데 되게 은은하게 눈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오렌지의 샤인 터치 원데이 밀키 그레이. 착용감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은은하게 그레이 컬러로 바꿔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살짝 또렷하게 잡혀서 아이시해지는 그 느낌이 있다. 그리고 우리 유머들 립을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립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발라주는데, 일단 1차로 보스 핑크라는 이 컬러를 이렇게 다 깔아놓은 다음에 안쪽에다가 모브 드리즐 요거 3C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조합으로 입술을 발라줬습니다. 아! 오늘은 최대한 TMI를 최대한 안 하고 유머들 보여주고 싶었던 최근에 갓성비 제품들만 이렇게 딱딱딱 뽑아가지고 팍팍팍팍 설명하고 빠르게 끝내줄 거예요. 일단 제가 오늘 입은 옷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들. 내가 얼마 전에 에이블리를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름 셔츠를 요즘 가디건 대용처럼 이렇게 잘 걸치는 편이어서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셔츠를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원래 그런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이런 곳에서 셔츠 잘못 사면 진짜 싸구려티 나는, 질도 너무 안 좋고 보기만 해도 너무 별로인 셔츠들 실패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제품이어가지고 유무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던 셔츠예요. 일단 머리를 대충 묶고 패드가 달려있는 나시 탑을 하나 입어준 상태고 이렇게 걸쳐줬는데, 바지는 잠옷 바지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 최근에 산 야도라는 바지인데요. 어쨌든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일단 굉장히 루즈핏이다. 근데 루즈핏도 안 예쁜 루즈핏이 있어요. 어떤 루즈핏? 살짝 입었을 때 박스 그대로 느낌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 예쁜 게 있는데, 얘는 호로록 떨어지면서 예쁜 핏이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주름이 살짝 잡혀져 있어. 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 그리고 이 잔체크들이, 디테일들이 살짝 단조롭지가 않아. 체크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되게 단조로운 느낌이거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동일하게 되면 살짝 입었을 때 되게 더 부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망사처럼 되어 있기도 하면서 살짝 덧대어져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옆모습도 부하지 않게 잘 떨어지는 편이고, 컬러도 이게 완전 검정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먹색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안에다가 좀더 진한 거 받쳐 입었을 때가 예뻐. 이건 프리사이즈였고 29,900원으로 구매를 했고, 이게 다른 색깔로는 아이보리랑 블랙 컬러가 있었고, 제가 고른 이 컬러는 그레이 컬러. 나는 나시를 입어도 뭘 걸쳐야 된다 하는 유무들 있죠? 저처럼 그런 유무들한테 살 안타템으로 추천. 사란타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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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신발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아, 여러분들 일단 1번 마음에 드셨으면요,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거잖아요? 두 번째도 무조건 사게 되실 거예요. 짜잔! 이거는 슬리퍼인데 통급 슬리퍼예요. 이렇게 봤을 때 뭐야 저 화장실 슬리퍼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나도 인정해. 이거는 짧은 바지나 짧은 기장의 하의랑 신었을 때는 화장실 슬리퍼 느낌이 완전 나거든요? 근데 긴 바지들 있죠? 제가 또긴 바지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긴 바지들이 탁 떨어져서 입었을 때는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심지어 신었을 때 엄청 편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까지 통틀어서 신었던 신발 중에 제일 편한 것 같아. 슬리퍼까지 포함해서. 크록스도 내가 크록스 되게 많거든? 크록스 굽 있는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다 보면 되게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가벼워요. 컬러가 화이트랑 블랙이랑 베이지가 있다? 근데 나는 세 개를 다 샀어요. 맨 처음에 베이지를 샀는데 신어보고 와
이렇게 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색깔 있는 걸 다 산 거예요. 검정은 이제 어두운 하의들 입었을 때 되게 잘 신고, 베이지 같은 경우는 살짝 밝은 상의들 바지 입었을 때. 나는 이제 할인을 받아가지고 가격을 2만원 초반대 21,800원으로 샀고,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 제가 보통 신발을 230에서 발볼 때문에 235까지도 신는데, 그런 분들은 스몰 무조건 사시면 돼요. 그래도 남습니다. 이것도 진짜 가성비 굿. 다음은 이제 나시를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거를 제가 최근 영상에서 입고 나왔었는데, 그때 또 화장이 좀 잘 되기도 했지만 그때 이 나시 정보를 엄청 많이 물어봤어. 일단 이 컬러, 하늘 색깔, 푸른 계열 잘 어울리시는 쿨톤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되게 예쁜 푸른색이고요. 그리고 살짝 라운드야. 너무 일자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짝 굴곡이 있으면서 허리 라인이 진짜 예쁘게 잡혀요. 그리고 이 마감, 끝에 이 둥글리는 거. 여기 뒤에 보면 디테일이 살짝 있어요. 그냥 아예 민무늬는 아니고, 이게 도로시와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아시죠? 속옷 브랜드로 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나는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랙도 있고 하니까 저는 다른 컬러도 한번 제 돈으로 구매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최근에 또 일본을 갔다 왔잖아. 그때 짐을 싸는데 그 파우치를 마땅한 걸 좀 찾고 있었어. 한 번에 좀 때려 담아서 가지고 다니기 좋을 만한 그런 걸 고르다가 산 게 일단 첫 번째 파우치 이거. 방수 파우치예요. 이게 막 도톰하고 퀄리티가 좋고 이래서 가성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겁나 많이 들어와서 세안 도구부터 시작해서 칫솔 막 이런 것들 다 때려 넣기 너무 좋아. 그리고 이렇게 투명 파우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지 바로 보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생각보다. 그 다음도 이제 투명 파우치인데, 얘는 다른 곳에서 구매한 거예요. 이거 보여요? 얘도 진짜 다 때려 박기 딱 좋은. 그리고 투명이라서 다 보입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잖아. 이렇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뚜껑 이렇게 뒤로 열리는 게. 이 돈 주고는 사면 진짜 뽕을 뽑겠다 싶은 가성비여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안에 파우치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그거 말고도 짐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이게 제가 아마 대형을 산 걸 거예요. 대형이 7,000원대였고, 이게 사이즈가 어쨌든 유머들한테 맞는 사이즈로 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개 파우치 가성비템으로 추천. 그리고 내가 파우치를 하나 더 샀는데, 짜잔. 이거는 열무들 브러쉬랑 여러 가지 내가 좀 잘 쓰는 제품들 있지. 부수적으로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잘 쓰는 것들을 여기에 다 때려봤고, 조만조만한 크기인데 외출할 때 이것만 있으면 일단 화장할 수 있을 정도의 화장품들 있죠. 그 정도의 화장품을 넣는 파우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덮개 있죠. 덮개로 브러쉬 들어가지지 말고 이렇게 덮을 수가 있어. 쓸 때 책상에다 이렇게 펴. 그리고 이 필통을 열면 여기도 보여요? 립스틱이나 뭐 길쭉한 블러셔, 조그만한 브러쉬 있죠? 이거 잘 쓰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꽂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이렇게 딱 걸어주면 끝! 이것도 완전 짱! 추천! 그 다음은 목걸이를 보여줄 건데, 이거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보여줬던 목걸이에요. 딸기 목걸이에요.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꼬레 목걸이라고 끈 길이 조절도 가능하다. 그래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다. 살짝은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귀여운 딸기 목걸이다. 이거는 가격이 16,000원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만원대 초반이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화이트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살짝 흰 티셔츠 이런 거 예, 조금 상콤하게 끼기에는 흰색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흰색보다는 제 눈에 검정색이 훨씬 예뻐 보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또 속옷 라인의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선물로 받았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 뒤로 재구매를 제가 두 개를 더해가지고 쓰고 있는 제품인데, 짜잔! 베리시 제품이고, 브래지어를 굳이 안 차도 이거 하나만 해도 가슴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잡아주는? 그래서 제가 일본 놀러 갔을 때도 뭔가 이런 파여져 있는 블라우스나 이런 옷들 입을 때 되게 잘 활용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유머들 보여줘야 돼서 내가 새 걸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안 쓴 거예요. 이렇게 가슴 모양으로 푸시업 볼륨 패드 같은 느낌. 되게 도톰해요. 굉장히 도톰하고 옆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양 옆에. 제가 좋다고 한 것들 다 사서 써봤는데 땀이 차거나 습기가 차거나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붙여놓은 게 끝이 아니라 옆에 이 겨드랑이 부분 있죠? 옆통. 이 부분까지 싹 잡아서 여기도 지금 엄청 찐득찐득하거든? 여기 양옆까지 이렇게 잡아주니까 정말 떨어짐 이슈가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것 중에 제일 없어요. 날개 없는 거 쓰시다가 갑자기 이 날개 있는 거 쓰시면 만족도가 훨씬 높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패드들도 딱 착용을 했을 때 가슴 모양 핏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가슴 모양 핏이 굉장히 예쁜 편이에요. 이거는 율리 핏 가성비 추천. 이 다음 것들은 이제부터 옷이야. 일단 첫 번째로 티셔츠를 먼저 보여줄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귀여운 티셔츠예요. 나이스 고스트 클럽이라는 브랜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티셔츠도 그렇고 살짝 후드, 맨투맨 이런 것들 되게 귀여운 거 많고 가격대가 다 저렴해요. 이것도 제가 3만 원으로 샀거든요. 3만 300원? 스몰, M, 라지 있는데 저는 M 사이즈. 그리고 나이스 고스트 이 브랜드 티셔츠 핏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살짝 박시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되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면 재질이 또 너무 얇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엄청 빳빳하게 너무 두껍지도 않아. 딱 적당한 정도의 두께감이야. 몰랐는데 이게 같은 디자인으로 긴팔이 있나 봐. 그 긴팔을 그 에스파 닝닝님이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표정이 살짝 기괴하다. 눈으로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 울면서 입으로는 웃고 있어. 울면서 웃는 뭔가 우리 현대인을 보여주는 느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우리 현대인을 반영한 캐릭터인가? 어쨌든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프린팅의 선명도 차이가 또 이 티셔츠의 퀄리티 차이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이 친구는 프린팅이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짜잔!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핏도 되게 예쁘다. 역시 나 M 사이즈 사기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반팔의 길이가 팔꿈치까지는 떨어져 줘야 살짝 박시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정도 롤업을 해가지고 입어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딸기 목걸이 이렇게 하나 딱 차주면 짜란! 웃어! 이겨내! 이런 느낌. 귀여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굿! 그리고 이거는 이스트쿤스트라는 브랜드의 반팔 티셔츠인데 핫 핑크 컬러. 그 제가 인스타에도 인스타 스토리에다 올렸는데 반팔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예요, 유머들이. 그리고 이걸 좋아하는 유머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3명 뽑아서 율커템 이벤트를 했어요. 율리 커플템 이벤트. 이게 아더 컬러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블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블랙보다 이 핫핑크가 한 30배 정도 훨씬 예쁩니다. 저도 핫핑크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실제로 봤을 때 핑크가 너무 예뻐요. 촌스러운 밝은 핫핑크 느낌이 아니라 톤이 살짝 죽어서 자줏빛을 살짝 띄는 그런 너무 예쁜 핫핑크 컬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너무 착해. 21,400원인가로 샀어요, 할인받아서. 그 다음에 또 티셔츠인데 이거는 요즘 제가 너무 잘 입는 티거든요. 라코스테 티셔츠예요. 라코스테? 언니, 라코스테면 살짝 가성비랑은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해봐요, 여러분들. 라코스테인데 가격대를 굉장히 저렴한 편으로 샀고 이미 그 가격대에 뽕을 다 뽑을 정도로 여러 번 입게 되더라고요. 그런 티셔츠예요. 할인을 받아가지고 거의 6만원 중후반 정도로 구매를 했어요. 지금 보면 이게 블루 컬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라코스테 이 로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포인트도 너무 예쁘고 좀 뭔가 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야 좀 찰떡같이 유무들한테 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까? 썸남이랑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 급으로. 근데 너무 꾸미면 이상하잖아. 너무 안 꾸며도 헐랭이 보이지. 그래서 티지만 입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예쁜 그런 느낌. 난 표현의 한계다,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 짜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라코스테에서 하는 짜임, 자기네들만의 짜임이 따로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져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한두 번 세탁했다고 막 망가지고 모양 막 흐트러지는 그런 티셔츠 아니고 굉장히 퀄리티가 마음에 드는 티셔츠. 일단 이 블루톤이 너무 예쁜데 블루톤이랑 어우러지는 이 크림 색깔 있죠? 이게 지금 화면에는 그냥 흰색처럼 보이는데 그냥 흰색은 이거야. 이게 그냥 흰색이고 얘는 아이보리의 그 크림 색깔이거든요. 되게 고급스러운. 그래서 이 푸른 톤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유머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제가 자주 입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갓성비 영상이 끝났는데요. 유무들이 생각보다 갓성비 영상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갓성비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요즘 하고 있어요. 이게 10개를 구매를 해도 그 중에서 3개 이렇게 건진단 말이야. 10개 샀다고 산 거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괜찮은 걸로만 모아서 보여주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은 걸리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야무지게 모으고 있거든요. 시간 중요하잖아요, 유무들. 유무들 대신 내가 직접 다 사보고 입어보고 괜찮은 것만 가져와서 보여줄 테니까 유무들 시간 아끼면서 제 거 보면서 이제 쇼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